안녕하세요. 미니스탕맨입니다. 2022년 1월 22일 마음이 힘들 때는 투자책을 읽으며 이겨내보자. 마음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발버둥하고 있습니다. 투자책을 읽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피처링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 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책 제목입니다. 미니스탕 매수는 20만원 했고요.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미장도 선강후약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역시나 막 쭉 빠졌죠. 네. 쉽지 않습니다. 또 마이너스 3% 찍나 싶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신없이 던져다 했습니다. 포장 때도 좋지 않았는데 본장 열리자마자 미국 형님들이 마구마구 던졌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가 마이너스 6.79%, 나스닥이 거의 마이너스 14.3%, S&P 500이 마이너스 8.3%인 상황입니다. 뉴욕 마감 기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넷플릭스 21.8% 급락, 디즈니도 7% 하락. 많은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대표적인 미국의 빅테크를 FANG이라고 부르죠. FANG, FAANG에서 F는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로 바뀌었습니다만 A는 애플, 또 A는 아마존, N은 넷플릭스, G는 구글인데 FANG의 N에 해당하는 넷플릭스가 무려 하루 만에 2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N 빼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도 얼마든지 확 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분명히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투심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걱정이죠. 넷플릭스가 조금 뭐 실적이 약간 부진한 느낌으로 나오긴 했지만 가이던스가 신규 구독 회원 수의 가이던스가 많이 보수적으로 낮춰지면서 근데 과연 이 정도까지 21%까지 빠질 상황인가라고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워낙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더 두들겨 맞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행주도 일제 약세, 허츠 9% 내렸다. 기술주만 이렇게 약세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돈을 빼는 듯한 느낌으로 여기저기 던져대면서 투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행주들도 모두 하락했고 금융주, 산업주 할 것 없이 가치주 모두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적게 내려가긴 했죠. 예, 근데 어쨌든 거의 모든 주가가 내려간 모습입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뭐 티나라고 해서 There is no alternative라고 해서 줄여서 티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자금이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코인도 많이 망가지고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너무 고점인 상황이어서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래를 보고 미래의 패러다임에 돈을 걸어야지 자산이 증식되는 효과가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돈을 그럼 뭐 금만 살 것이냐, 예금만 할 것이냐, 채권 만 살 것이냐 하면 결국에는 증시로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금 수급이 몰리면서 받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평가액 4,887만원 정도 되어가고 있고요. 꾸준하게 변함없이 매수해 나가겠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포드 3만원, 애플 7만원, 알파벳 3만원, 메타 3만원, 엔비디아 3만원, 코카콜라 1만원, 총 20만원 매수했습니다. 미니스탁 투자를 재작년 12월에 시작을 한 이후로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최초 마이너스로 음전했습니다. 마음이 솔직히 아픕니다. 하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모아가려고 합니다. 오히려 수익률과 금액보다는 주수에 집중하면서 소수점으로 모아나가려는 초심을 다시금 떠올리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최근에 보았던 유튜브 영상 중에 내용이 좋은 것이 있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바시의 영상인데 SK바이오 투자센터장 이동훈 부사장님의 영상인데 굉장히 인사이트를 느낄 수 있고 힘을 느낄 수 있고 해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분명한 어조로 사례를 바탕으로 자신의 투자 철학과 사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힘든 시기에 조금 더 위안을 받으면서 아 그래 맞아 할 수 있어 나도 라는 생각을 아마 좀 더 갖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도 이분이 쓴 책까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세바시 구범준 PD님과 원래 친분이 좀 있으셔서인지 너무나 편안한 분위기에서 두 분의 생각이 잘 묻어나와서 참 좋은 영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 보고서 더 도움을 받고자 최근에 출간하신 센터장님 표현대로라면 100년을 읽히게 하고 싶을 만한 고전의 퀄리티로 쓰셨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 이 책도 구매해서 지금 제자리에 와 있고 거의 절반 정도 읽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계속 읽고 있고요. 이 책도 읽고서 진지한 마음으로 좀 투자 철학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조정장에서 멘탈이 털리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마음을 다잡고 정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일수록 또 다시금 느끼는 것이 배당주의 든든함입니다. 제 포트폴리오의 경우에 코카콜라나 AT&T의 경우 극강의 방어력으로 이런 시국에서도 참 편안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마이너스 1에서 3% 수준이어서 거의 안 빠지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꾸준하게 꼼꼼히 배당주를 모아오는 것이 배당주를 산다는 건 욕심을 좀 덜어내고 주수를 모으는 느낌이에요. 뭐 성장주는 나중에 많이 먹어야지 돈 벌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산다면 배당주는 그냥 평소 기초 체력을 채워주는 느낌이어서 하지만 그런 이런 어려운 장세에 돌입하면 방어할 무기가 되어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